주시고 목적지가 있습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태경 와서 수전하네 꽝 신호등이에요 그래. 근데 웃기다 진짜 신호등 아 파란색 입었어야지 파란색 물을 틀면 새죠? 물을 틀면 그렇죠. 예 카트리지 타고 내려가는 거 그렇죠. 아 이거 상품 이렇게 많네. 많이 샌 근데 왜 추를 이렇게 두 개씩이나 달았지? 지금 보면 이게 거의 수전이 새는 게 이쪽을 봐봐요. 이게 거의 여기서 타고 들어가 여기 카트리지 여기 왜냐면 여기서 이 안에 카트리지 여기서 누수가 많이 되거든요. 네, 여기서, 네. 여기서 많이 누수고 카트 주주 새잖아 보이죠? 막 네. 많이 새잖아 많이 새죠. 이 카트리지가 이게 잘 망가져 이게 혼합수전이 많이 사잖아 많이 사네 많이 사네 많이 사네 많이 샜네 네 많이 샜네 한 달 조금 넘었는데 한 달이요? 네 한 달 동안 이렇게 쓰신 거예요? 아, 그래도 샜으면은 빨리 해야 돼요. 왜냐면 어차피 새는 거는 뭐 끝난 거니까. 아니, 목소리 되긴 내는데. 예. 아, 좀 그래서. 수돗물 안 잠그는 해도 돼요? 예, 약간 여기서 잠궈도 되는데, 잠그는 게 편하진 않아도. 이거 호수 항상 자꾸 풀어요. 자꾸 얘가 이렇게 잡아. 얘 돌잖아. 그러면 얘가 먹을 때는 얘를 잡아줘. 잡아주고. 먼저 밸브 잠그고 요거 앵글 밸브 호수 요거 풀러주고 그 다음에 할게 그 다음에 요 혼합전으로 넘어가는 이게 혼합전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믹싱 해주는 거야 이게 요 들어가서 요걸 타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샤워기로 가는 거거든 샤워 호수로 요게 요게 혼합전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요거를 잡고 얘를 잡고 얘를 먼저 풀어줘 얘 보면은 자 봐봐요 얘 같이 돌아와 이게 옛날에 꽉 조여가지고 그래 보면은 이게 같이 돈다 여기를 원래 여기를 잡아줘야 돼 요거 나사형 있는 쪼일 때도 항상 이게 나사 있는데 여기를 쪼여야 돼 여기를 물리고 쪼이면 얘가 안에서 겉도는 거야 그럼 여기서 나중에 새 이제 풀리잖아. 자, 되게 보면 실수를 할 때, 쪼일 때, 여기를 잡고 쪼여, 여기를 잡고. 그러면 얘가 돌아. 얘는 지금 앞차, 프레스 갖다 물린 거예요. 여기를 잡고 돌리는 거예요, 여기를. 여기 이렇게 보면 홈 일자다리가 딱 눌리게끔 돼 있어. 봐봐. 이렇게. 나중에 이거를 조립할 때도 여기를 잡고 조여야지 얘를 갖고 오면 얘가 나중에 돌아. 그럼 여기 나중에 여기 새.
어떻게 주인 들어왔어. 아니 기존에 누가 밟으면서 하나 남은 거 그냥 거기다 그냥 낀 거야. 그냥. 이렇게 손으로 풀릴 수 있으면 손을 풀러. 이제 안쪽에 들어가는 경우가 안 되면 이제 전용 공구를 쓰면 돼. 얘는 요 한묶음이 요 고정 너트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자, 보면. 자, 요 고정 너트 하나 다 들어가 있어요. 뺄 때는 한꺼번에 안 빼줘. 이왕이면 작은 것부터 빼는 게 좋아. 얇은 거. 자, 빼주고, 하나 잡고, 그 다음 하나를 빼. 두 개는 한꺼번에 안 나오니까. 하나 빼. 그렇게 빼고 빼주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너트가 또 있어. 그것도 마찬가지로. 뺄 수 있으면 이렇게 하나씩 빼가지고. 세 개는 한꺼번에 다 안 빠지니까. 이렇게 빼놔. 그 다음에 수전을 이렇게 위에 들면 돼. 근데 이것도, 그래서 뺄 때도, 이왕이면, 작은 것부터 빼줘. 작은 거. 안 빠지네. 그 다음에, 하나 빼고, 하나 빼고. 자, 이렇게. 자, 그냥. 됐고. 뭐다. 되고. 전 주고. 근데 혹시 물티슈 하나 있어요? 여기 좀 닦아드릴게요. 닦고, 닦고. 예, 예. 여기 손 조심해요, 여기. 항상. 여기, 이거 그냥 칼날이야, 그냥 칼날. 완전 빈다고 나중에 잠그면 여기 진짜 그냥 쑥 나가 손 확 찢어져. 네. 여기 솔직히 손 넣으면 안 돼. 그냥 찢어져. 손 그냥 찢어져.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고. 똑같아. 여기서는 넣어줄 때. 자, 아까 이거 얘기했지. 요거를 잡고 풀리는 거야. 요걸 잡고 해. 요거. 여기 잡으면 안 돼. 요거 잡으면 여기 겉돌아가고 나중에 누수가 돼.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들이 잘못 조이면 요걸 그냥 다 조여보면 여기 같이 돌아가. 이건 압착으로 눌러놓는 거야. 그래서 돌아가면 이미 끝난 거야. 네. 이렇게 해주고 여기 패드가 하나 들어가야 돼. 이게 요 패드야. 네. 그거를 하나씩 다 똑같이 끼는 거야. 깜빡하고 패드 안 끼고 조이고 다 조이고 나중에 다 거꾸로 다시 풀려면 이제 그때는 진짜 중노동인 거야. 항상 이거 꽉 이거를 간혹가다 잘 많이 빼. 왜냐면 이게 내가 이거를 교체를 해보면 이게 없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 근데 꽉 조이면 새진 않아. 새진 않은데 그래도 패드를 껴줘야 돼. 그래야 이 싱크대 사용한 물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이거 확인하고. 똑같아. 그리고 수전은 웬만하면 기존에 사용하던 타입으로 똑같이 해주는 게 좋아. 왜냐면 사람의 이 습관이 타입이 바뀌면 쓰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그게 몸에 잘 안 돼. 그럼 낯설어. 그러니까 기존에 웬만하면 사용하던 똑같은 패턴으로 막 갈아주는 거야. 어차피 기능은 다 똑같은데 모양이 여러 가지긴 한데 기존에 사용하던 스타일대로. 요게 수전을 잡아준 너트야. 이렇게 패킹이 들어가야 돼. 순서대로. 자, 봐봐. 조립의 역순이야. 무조건. 분의 역순. 이게 꼭 들어가야 돼. 박킹이. 꼭 잊지 말고. 이렇게 해서, 넣어줘. 넣어줘. 이렇게. 그 다음 따라 들어가야 돼. 예. 그 다음 너트. 똑같아. 들어가. 여기가 이제 봐봐. 이 전용 공구도 똑같고 마찬가지. 봐봐. 얘도 똑같이 이렇게 넣어. 얘도 넣고, 얘도 넣어.
넣어가지고 여기까지 넣어준 상태에서 이렇게 뚜껑을 들어가면 돼. 이렇게 넣는 거야. 여기 여기다 섭유해가지고. 자, 넣었지? 자, 이제 꽂은 거야. 자, 봐봐, 사진 찍어 이거.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조여주면 돼. 이렇게. 그러면 팔이 안 닿는 곳에도 이거 공구 갖다가 다 할 수가 있어. 오케이, 됐어. 자, 됐고, 그 다음에 흩어져 있게 요 두 개, 요거랑 요거 이제 이거를 연결해 주는 건데, 요 박킹이 항상 껴 있나 확인하고. 일단 손으로 조여. 최대한 손 토크로 조이고. 여기를 무는 게 아니라 여기를 무는 거야. 여기. 여기 있지? 나사에 있는데. 어, 여기를 잡고. 어, 많이 조일 필요는 없어. 적당히 좀 적당히만 조여도 돼. 이렇게 조여주고. 일단 나중에 이제 누수 검사하면 되는 거니까. 하고 얘를 움직여서 간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야. 얘하고 얘하고 엉켜 있는지 아닌지 따로 가는지. 자, 이렇게 되고. 지금 이제 요거는 왜 힘이 없냐? 추가 없어서 그런지 추를 달아주면 돼. 원래는 이 상판이 없어야 돼. 그래야 이 호수가 길게 쭉 내려가거든, 추에 따라서. 근데 여기는 지금 상판이 있기 때문에 요거에 맞춰줘야 될 거야 아마. 호수 당겨봐. 네. 수전. 네. 수전 당겨봐. 당겨봐. 놔봐. 잠깐만. 이렇게. 자, 잠깐만. 여기는 지금 원래 여기 상판이 없어야 돼. 그래서 치고 쭉 쳐줘야 되거든. 네. 어, 쓰시면 되고. 그냥 요, 그래도 일단 여기까지 이렇게 다 쓸 수 있게끔 범위를 만들어줘야 돼. 이 추로. 네. 됐고. 자, 됐고. 다시 됐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할게 이제 밸브에 이제 연결해주는 거야, 이제. 요 항상 연결할 때 박킹 있는지 확인하고. 이것도 유령이 있어. 예를 들어서 이거 조이잖아. 그러면 나중에 깍 조여보면 얘가 같이 따라가. 네. 이렇게. 네. 그러면 여기를 잡고 조여주면 되는데 얘가 힘을 받고 얘를 또 조여줘야 된단 말이야. 네. 어,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얘를 이렇게 뒤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반대로 돌려놔. 두뇌를 반대로 돌려놔. 내가 돌아갈 만큼. 그런 다음 얘를 자꾸 조여주면 얘가 따라가도 펴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오케이? 얘도 마찬가지로 뒤로 거꾸로 조금 돌려놔. 끈 다음에 얘를 잡고 중요한 건 나중에라도 얘네들 다 조였을 때 이 줄이 꼬여있으면 안 돼. 얘네들 억지로 꼭 조이면 이게 틀어지거나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가 나중에 터져, 오래되면. 없는 얘기인지 알겠어? 네. 최대한 자연스럽게. 그럼 될 것 같고. 틀어놔봐. 틀어봐. 따뜻하면 천물로 다 돌려가지고 각각 잘 나오는지 확인하고. 어? 어. 이런 것들도 조금씩 풀려있으니까 이런 거 꽉 조여주고. 기존의 거 한 번씩 확인해 주는 거야. 이렇게 많이 돌아가 있잖아. 네. 응. 이렇게 한 번씩 돌려줘. 이런 것도 많이 돌아가 있으니까 이렇게 돌려주고.
풀어놓은 상태에서 이제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밑에서 이제 물이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여기 수전에서 연결한 데가 이제 가서 연결하는데 이제 여기서 새나 여기서 새나 안 새나 확인하고. 이런 데서 여기서 새나 안 새나 확인하고 기존에 연결된 데 이런 데 두고. 됐고. 저쪽 뭐 욕실 샤워 이것만 그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있어요? 예, 예, 다 됐고. 이거는 제가 자재값 안 받고 이건 서비스 갈아 드릴 거예요. 이거는. 기가봐. 그 첼라 갖고 와, 첼라. 아주 간단해. 여기만 풀어주면 돼. 어, 여기만 이렇게 풀어. 아, 이거는 다 규격화 돼 있어. 네. 어, 여기만 이렇게. 어, 요것만 그냥. 그리고 그리고 요거 이제 뜰 때는 요 박킹 있지. 네. 어, 요거 꼭 껴주고. 어, 잊지 말고 박킹 꼭 껴주고. 어. 서스야, 서스. 요거는, 봐봐, 여기서 보여줄게. 요거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플라스틱에 약간 철 조각이라고 하면, 알 거야. 이게 부서지는 거. 아, 네, 쉽게. 어, 이게 사범, 아니, 부러져. 이게 보지. 이게 네. 부러져. 네. 근데 요거는, 서스라고, 스탠이라고, 얘는. 비싼 걸 사왔습니다. 비싼 걸 갖고 다니죠. 이렇게 해서, 쪼여주면 돼. 쪼여주고. 이쪽도 박킹. 이게 타입마다 박킹이 들어가는 타입 있고 안 들어가는 타입도 있어. 네. 아, 그러면 물만 안 새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껴주고. 물 새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끝. 그래서 모양 봐봐. 그리고 그 수전이, 아, 그 다 갖고 왔지 그대로? 네, 가자. 어, 그거 안 되고, 봐봐. 내가 연결하는 게 뭔지 보여줄게. 이게 연장 연결대야. 항상 이렇게 문 갖고 다니는 거야. 한쪽 수능돼 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전이 이게 멀어. 앵글밸브가 그럼 모자라잖아. 그럼 이렇게 한 번 더 연결해 주는 거야. 연결해 주고, 이렇게 연결하는 거야. 어, 이게 있어야 돼. 이건 이름이 뭐예요? 그냥 고압으로 연결돼요. 아, 연결돼. 어, 어, 어. 이런 것도 인터넷 찾아봐. 다 있어. 어. 없으면 철물점 갔을 때 그냥 사면 돼. 그리고 봐봐. 요 박킹 있지? 네. 이렇게 갖고 다니다가 여기 은근히 잘 잊어버려. 아. 진짜로. 갖고 테이프를 원래 감아놔야 돼. 예. 쓰려고 할 수는 없어. 어, 은근히 잘 잊어버려. 알겠지? 네. 그리고, 봐봐. 그리고 연결호수도 봐봐. 단이 있고 장이 있어. 단, 장, 길지, 긴 거. 간혹 가다가 세면 돼도 긴 게 필요할 때가 있어. 그래서 이게 꼭 종류별로 갖고 다니는 거야.